경기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뭐 제 느낌도 아무튼 신상훈은 불안불안하네요. 토스전은요. 네, 일반적인 그 박한익은 원패기 후 박한익이죠. 네, 원패기 후 박한익이고 그리고 이제 이 안마당 이후도 아니고 이제 본진 플레이인 경우도 참 많고 그런데 토스도 더블이었고 테란도 더블이었고 토스가 아비터 가는 게 뻔한 상황에서 투팩까지는 어느 정도 이거 정찰된 상황에서 투팩인데 누가 박한익입니까? 근데 갑자기 박한익 이게 바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두 번, 세 번 꼰 더 엄청난 기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 그 뭔가 이 낌새가 이상하다가 놓치채고 옵저버 죽이 넣어서 확인한 박세정 선수 플레이가 그냥 승부를 갈랐어요. 네. 네. 박세정이 오늘 감은 아 들어갈 때 지금 정확하게 보기엔 스톰 소위 스톰바로 오늘 완전 예술입니다. 박세정. 네. 그러니까 뭐 되려면 이렇게 뭘 해도 이제 박세정 선수가 원하는 대로 경기 자체가 지금 마련되는 건 마련되는 게 네, 박세정 선수 오늘 부리기는 최고조입니다. 진짜. 네. 한 경기 났으면 신당만 여기서부터 추스리면 됩니다. 자, 신상문, 그래도 최근에 항상 주요 경기, 아이, 뭐, 절제의 기량을 보여왔던 신상문인데, 한 경기 졌다고 해서 이렇게 무너지나, 이렇게 주저앉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뭐, 0910 시즌 들어서서 분위기도 워낙 좋고, 근데, 그 좋은 분위기 속에 토스전이 없었다는, 예, 그래서 토스전 검증을 좀 더 해야 된다는, 이런 점이 또 한 번 느껴집니다. 정말 최근 들어서 0910 시즌 뿐만이 아니라, 신상문 선수 한동안 토스전 공식전을 정말 안 했거든요. 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협회 데이터를 보면, 7월 18일 진영화에게 진게 마지막입니다. 그냥 넉달 백몇 시비를 그냥 토스랑 공식전에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신상문. 자 그게 뭐, 긍정적인 영향은 아닐 테고 첫 경기까지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엘리뇨에서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 이제 두 선수들의 대결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신상문이 뭐 몇 달 동안 안 써 그 문제가 아니라 박세정의 감이. 박세정의 최근의 분위기가 컨디션이 정말 좋아요. 예, 예, 지금은 이제 박세정 선수가 이제 아비터 일단 뽑고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주면서 아비터 일단 뽑으면서 템플러 사이닉 스톰 업그레이드 해갖고 템도 뽑고 이러진 않고 아비터를 일단 뽑으면서 지상 유닛을 좀 더 보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형태로 플레이를 했는데 박한익이 한 그 이 머린 메딕 부대가 한 부대 반 두 부대쯤 모였을 때 쑥 나오면은 쑥 밀릴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 예, 정찰이 정말 컸고 그 정찰을 한 거 자체가 감이 좋다는 얘기예요. 네. 네. 자, 양 선수들 지금 경기 준비 상태를 본 선수들 다 들어왔습니다. 신상문 뭐 큰 경기 많이 뛰어본 선수이니만큼 다전제도 많이 예, 경험이 있고요. 한 경기 졌을 때 준비선 작전이 통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양 선수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네, 얼렁이 된 것 같습니다만 하이터스 밖에서 자, 이번 주에 최대 3명, 총 5명의 스타 리그 16강 플레이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경민 문화도 지상은 좋지 않습니다. 김장훈도 안심할 수 없고요. 자, 과연 기존 진짜 분석님 박명수 말고 아무도 못 올린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영환과 함께 박세정 당당히 올라가야죠. 16강 가야 됩니다. 보자!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박세정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곳이에요. 그리고 신상문입니다. 아, 첫 경기 약간 지연된 박한익 준비하다가 노출돼서 그냥 한 방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다 전기 찜질되면서 죽었습니다. 아니면 억소리도 못 내고 다템에다 썰렸고요. 15번째 스타리그 16강 플레이는 누가 될 것인지 토스에서 나올지 테란에서 나올지요. 일단 뭐 균형을 위해서는 토스에서 나오기 좀 낙천하겠네요. 예, 물론 뭐 지금 그 정명훈, 이영호 그리고 진영수가 기다리고 있는 예, 그 그 이 테란 진영에 신상문이라는 이름 정도 또 합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또 신상문 선수가 분발을 해야겠고요. 네, 뭐 프로리그에서도 신상문 선수의 어떤 지난 시즌의 활약 덕분에 물론 동료 선수들의 힘도 있었겠습니다만 신상문 선수의 눈부신 활약 때문에 팀도 전력이 상승하고 이런 게 다 에이스 효과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데 최근에 어떤 그 하이트 스파키즈의 네,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스타리그까지 영향을 주면 네, 이 침체는 더 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상무 선수는 이 돌파구로 좀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본인 입장에서 그리고 팀 입장에서 예. 그리고 대회 입장에서 프로리그 스타리 동반 침체예요. 네, 예, 그 뭐 금주의 할시스타키즈 세 명의 선수가 도전하기 때문에 모두 올라간다면 최대 16강에 5명 진출 기록을 세울 수도 있다. 네, 네, 이경민 벌써 떨어졌죠. 여기서 이제 신성문 선수까지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예, 다음 주 내일 모레 기다리고 있는 김창희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성문을 깨고 올라온 게 누굽니까? 위메이드의 박세정이란 말이죠. 근데 위메이드의 신노열 기다리고 있죠. 그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공군 최초 16강 진출 가능성 정말 높구나. 왜냐하면 민창기가 요즘 너무도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민창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네. 보통은 두 번째 서프를 짓기 전에 팩토리를 먼저 올리는 게 이제 일반적인 빌드인데 예, 이렇게 좀 입구를 막는데 서프를 짓담한 것도 어느 정도 정차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신상무 선수의 팩토리를 좀 늦더라도 네. 그런 움직임이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만약에 박세현 선수가 원질러 찌르기를 하면서 입구 돌파에 좀 욕심을 내는 상황이라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탱크 추가 좀 늦어서 정찰 당하면 정말 큰일 나는 작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도 적당했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비스크 들어가잖아요. 옵저버 두 기를 드림이 있는데요. 네, 어느 정도는 뭐 투팩의 가능성 내지는 원팩 원스타 뭐 드랍시 플레이라든가 이걸 좀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원팩 더블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모습은. 그렇죠. 예. 일단은 원팩 원스타 이후에 뭐 벌처 드랍을 준비하는 예,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둘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투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아 투팩. 예. 야 결국 또 승부수를 던지네요 신상훈 네. 선수. 그럼 이에마스터는 박세정은 어떤 대처를 할 것인지.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원팩 더블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네, 그러려면 이 질러 찌르기가 좀 강하게 드래곤 푸시를 한번 해줘서 긴장하게 만들어야 네. 됩니다. 그 특정 시점 지나면은 시장 뭐 갈수록 빠지거든요. 예, 예, 반응 좋아요. 예. 드래곤 추가돼가지고 원질러 원드래곤을 찌르게 되면은 예, 드래곤들이 머린들을 때려주는 이 문제 때문에 예, 그 입구 수비에 차질이 약간 생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질럿에 실드하고 일정 정도의 HP를 미리 깎아두면은 굉장히 편해지죠. 오. 현재 예, 단계에서 예. 박찬 선수가 만약에 무리하게 앞마당을 빨리 시도한다던가 다행히 본진에서 어떤 리본을 준비한다던가 이러면 이제 막는 데는 무리가 없고요. 이게 여기에서 정보를 좀 캐야 돼요. 일단 원탱크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그 탱크가 나왔는데 계속 압박하고 투탱크가 나왔는데도 시즈 모드가 안 됐다 이러면 의심해볼만 한다는 거죠. 잘못하면 이거 깨져버리면 큰일 나는 수도 있습니다. 깨지는 게 아닌데요. 들어오면 돌릴까? 서플 깨졌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안 되려니까 이렇게 좀 꼬이네요. 예. 박세영이 안 들어와서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압박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드래곤 3기 되면 사업 되거든요. 네. 저 원탱크 예. 위험해지고 탱크 2기 나오는데도 시즈 모드 안 되면 이건 예. 네. 투팩에 저렇게 둘 다 애드온을 붙였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온리 탱크 러쉬로 토스 잡겠어. 예, 요런 그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탱크를 더 확보한 거는 토스의 압박이 강해서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사실 그거보다는 벌처의 두 종류의 업그레이드를 동시에 해주면서 예. 벌초로 네. 한번 쑥 밀어넣어서 승부를 보는 요 그림이 더 맞거든요. 예, 예. 활약이 이건 거의 다 리버를 선택하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빌드 상사에서 신성훈 선수 완전히 밀렸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네. 3탱크 이후에 뭐 벌초 러쉬를 이제 같이 나가긴 하겠습니다만 이건 뭐 리버 컨트롤을 정말 어이없이 실수하지 않는 이상 이건 막히거든요. 아 그리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저 그 질러 드래곤 찌르기가 완전 막강하지 않았으면은 예, 원탱크 그리고 후속으로는 벌처만 쭉쭉쭉쭉 뽑았을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일단 어쨌건 3탱크까지 뽑은 김에 내친 거를 일단 가보는 거고요. 네. 자 이렇게 아파가면서 상대편의 리버 공격은 레이스로 기가 막히게 떨궈져야 돼요. 가장 전속적인 지금 투팩 러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아 이게 결국 신상훈 선수는 딜을 물론 뭐 이게 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야 여전히 남겨져 있긴 하겠습니다만 리버가 관건이에요. 네. 자, 마인 개발 됐고요. 잘 조여놔야 됩니다. 네, 네, 마인에다가 이제 소모까지 개발을 했는데. 자, 좀 한번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이제, 네, 그 CG모드 개발된 탱크가 아니면 이거?
예, 많이 쭉쭉 매설한 다음에 CG모드 해갖고 언덕 아래서 조이고 이런 그림이 나왔어야지 원칙이 좋은데 지금은 네. 원래 최초에 지금 준비했던 게 어떤 벌처럿이다 보니까 이건 자 그래도 아, 요 셔틀에서 빨리 떨고 가자. 여기서 리버 네, 지금 적당히 대만만 들어가다 적 그나마 최선의 어떤 상황은 예, 일구 피해를 받지 않는 가운데 레이스로 이거 리버 탄체로 셔틀 잡는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게 가장 최적의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통하기 힘들죠. 네. 드라군이라도 잡아줘야 이거 셔틀이 그러니까 그 뭔가 그 또 이 신상무 선수가 어떤 그 자원과 일꾼 조절도 해주면서 야심찬 예. 이게 예. 들어가나요? 예, 불발인가요? 불발이군요. 예. 네. 정말 야심찬 러시를 준비했는데 그 질럿 드래곤 강력한 찌르기에 네. 완전 망한 거예요. 지금은 예. 지금은 신상무 선수 멀티하고 하지 말고 지금 가야 돼요. 멀티하고 이런 그 수순을 밟기보다는 일꾼 동반해가지고 지금 뒤를 바라보려면 지금 단계에서 사실 승부를 보는 게 어렵죠. 예. 그게 막힌다고 하더라도 그 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탱크 드래곤은 탱크 벌처럼 괜찮거든 후방 네. 끊어주고요. 그나마 리버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상병력은 이게 그렇죠. 다거든요. 예, 예, 지금 그 신상문 선수는 어쨌건 CG모드까지 이제 뒤늦게지만 개발된 예, 이 탱크들 잃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잃지는 네. 않았다는 거. 저 탱크의 힘을 바탕으로 해갖고 예, 벌처들이 돌격대 예, 그리고 마인 매설 탱크 보호 이런 거 해주면서 쫙 조여서 승부 보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신상문 어떻게 하면 CG모드 네. 계속하고 있습니까? 커맨드 짓고 있네요. 만약에 지금 이 커맨드를 짓는 선택이라면 이 방법이 있죠. 드랍십을 뽑아가지고 벌처를 드랍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무난히 앞마당 가는 거는 별로 도움은 안 되고요. 네. 아 그럼 신상문이면 앞마당 가더라도 단순하게 가진 않을 거예요. 두 번 세 번 꼬면서 갈 겁니다. 그리고 앞마당을 위력적으로 만들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앞마당 가져가야죠. 그러니까 자신의 장기를 좀 살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어쨌든 셔틀 리버를 잡아주는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여기서 풀업을 잡아주잖아요. 그러면서 앞마당 멀티를 준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새로 시작한다고 봤을 때도 테란이 분리에 그렇게 갈 분량은 네. 아닙니다. 상대 그렇죠. 셔틀까지 네. 떨궜어요. 방금 전에요. 네. 멀티는 약간 늦춰졌습니다만 테란이 그 예, 테크트리가 충분하게 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이 팩토리에서 골리앗의 그 대공 사정거리를 제외하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업그레이드 지금 또 다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꾼 약간 속아주고 앞마당 지켜내게 되면 다시 승부는 되는 거죠. 네, 엘리뇨는 약간 테란이 유리한 전장을 보통 평가를 받아요. 네. 자 이렇게 앞마당 무력화 시켜야 네. 됩니다. 그러면서 아마 돌릴 타이밍 벌어야 돼요. 문제는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팩토리를 늘려서 재차 타이밍을 노리는 플레이를 할 것이냐. 예, 업해주면서 좀 장기전으로 도움할 것이냐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자. 아, 지금 많이. 오, 난리 날 뻔했어요, 네. 진짜. 풀업 보여있는데. 오, 그러면 박정현 선수 진짜 억울하죠? 마인 하나 더 있습니다. 마인 하나 더 있어요! 아, 데미지 들어갔습니다. 자, 나름 어느 정도는 견제를 했고요. 그러니까 벌처로서 좀 소수 유닛으로 괴롭혀주되 탱크는 웬만하면 잃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네. 자, 요런 그 마이크로 컨트롤, 이게 신상문이었는데, 이것만 하면 안 됩니다. 큰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네, 어쨌건 그, 신상문 특유의 마이크로 컨트롤이 좀 잘 나와서 득점을 약간 했고, 네, 드랍십이 있다 보니까 또 경력이 이렇게 분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재성 선수. 이럴 때, 모여있는 탱크의 힘을 바탕으로 한번 쭉, 밀고 가면은 토스가 굉장히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어요. 저 드랍십을 뭐 두 기, 세 기 모아서 괴롭혀주겠어 이런 생각은 지금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오히려 이게 이후에 이걸로 재미를 보면 다행이긴 한데 이게 막혔을 경우에는 이후에 타이밍을 노리는 데 있어서 네, 이게 역효과가 나거든요. 네. 이번에는 레이스까지 동반한다는 건 네. 확실히 자리 잡겠다는 겁니다. 네, 레이스 빠졌을 때 일단 셔틀 들어오는데 네. 시상병님 본진 쪽에 있습니까? 자, 셔틀 안쪽으로 들어왔죠? 예, 예. 어차피 신상문은 깊숙이 갑니다. 다 템스네요. 자, 마인 한 방 맞고. 네, 예. 뭐, 마인 한 방 맞은 데다가 컵셋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이. 성과는 못 거두겠고요. 드랍시 두 개 분량이면 저걸로 진짜 웬만한 성과가 나와줘야 됩니다, 신상문은. 네. 드랍시 두 개 레이스까지 예. 셔틀 플레이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셔틀을 잡는 게 가장 좋은데. 아, 셔틀은 놓쳤고요. 야, 이게 셔틀. 그래도 예. 근데. 이게 두 기 드랍십 분량 쏟아먹어가지고 이거 다 잃잖아요? 네, 그래서 테란이 손해볼 수 있다는 네. 거예요. 잃게 아니, 되면. 네, 예, 또 토스도, 잡아내기는 그 테란의 병력도 잡아내긴 잡아냈지만 그만큼의 출혈을 좀 했고요. 예. 이거, 나름 뭐 그냥, 예, 뭐 얼추 예. 뭐 신성 선수가 좀 많이 가난하다는 예, 이런 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네, 드랍십 두 기 써가지고 지금 원하는 대로 풀어브를 잡는다던가 상관은 못 거뒀어요. 예.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테란이 좀 가난하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누수가 된 겁니다. 한마디로 성과를 거두면 다행인데. 아 본인도 아 이거 안 되네. 얼굴 표정에 가득합니다. 네.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원드랍시 상태에서 벌처로 괴롭혀주는 플레이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팩토리 들려가지고 타이밍을 노는 이 선택이 가장 좋을 수도 있었는데 좀 손실이 크네요. 아 최종 택까지 거의 근접합니다. 박세정은요. 네, 뭐 어쩌면 뭐 시상무 선수는 자기의 특기를 발휘해서 한번 예, 경기를 해볼 심사였던 거고 박세정 선수의 이제 수비가 예, 좋았다고 평가한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 그렇게 플레이를 하면서 사실은 득점을 하고 그간 모은 탱크로 강하게 압박을 해주는 원래 이 그림이거든요. 근데 네. 큰 득점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지금 그 박세정 선수가 인구수면에서 많이 앞서 있지만 저 앞서 있는 인구수의 대부분은 사실 네. 일꾼입니다. 근데 네. 예.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상무 선수는 후반으로 끌고 가서 장기전을 펼치기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두르는 거죠. 네. 그렇죠. 반대로 네. 이 서두르는 게 강력할 수는 있지만은 한 번 막히면 지가 없어요. 네. 상대편 지금 질러 조합된 건 아닙니다. 네. 저한테 싸울 수 있는 먼저 단선 드라군이에요. 얘네가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어쨌건 박세정 선수가 지금 일꾼이 많다 뿐이지 병력이 많은 상황은 아니었다고 이 기회를 네, 그렇죠. 네. 이 기회를 살려야 돼요 네. 지금. 근데 반대로 저 기회를 네. 살린다고 하더라도 탱크를 다 잃으면 얻는 효과가 없어요. 네. 근데 일꾼은 꽤 많이 잡았고요. 아직 이 라인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박세정 선수 네, 물론 뭐 미네랄 멀티 추가 미네랄 멀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일꾼을 이게 다 잡았다라고 해서 그게 프로브로 잘 빼가지고 추가면 더 잘 잡아야 돼요. 마인 그 라인 전진 라인 지킬 수 있습니까? 신상문 아니면 뒤로 뺍니까? 글쎄요. 이게 신상문 선수가 추가 병력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그 가장 중요했던 탱크를 다 잃어가지고 그러네요. 예. 제차 보내는 게 딱히 의미가 없고요. 예. 프로브를 지금 잡는다고 해서 넥서스 3개에다가 가지고 있는 병력의 우위라든가 프로브를 재생산해도 토스가 좋습니다. 지금은 예, 예. 나름대로 그 일꾼 숫자를 좀 줄여가지고 일꾼 수 뒤지고 있는 거는 많이 맞췄는데 아, 그 탱크를 모두 잃은 게 너무 예. 크게 크네요 지금. 이거 다템을 잘 쓰네요 박정희. 오늘 하이템플로 다템도 정말 잘 써요. 야, 저거를 네, 어떻게든 저 위에 마인을 한번. 네, 지금 상태에서는 박세현 선수 네, 뭐 드래곤을 버티면서 막는 가장 큰 아니, 그 위가 될 수 있는 순간을 넘겼기 때문에 네, 이제 캐논 건설해서 좀 안전하게 멀티를 돌릴 필요성이 있고요. 야, 저렇게 그 네, 벌처로 계속 견제 플레이를 해주면서 한 기씩 천천히라도 탱크가 쌓이고 있다면 신상문이 좋은 거라 볼 수도 있겠죠. 그 정명훈 선수가 그 프로토스를 한 때 정말 그 압도할 때 그 그때 그런 경기하고 유사한 패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신상문 선수 탱크 소모가 큰데 예, 추가 탱크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예, 가장 그 지금 큽니다. 네. 탱크를 대량 생산할 만한 그런 지금 빌드가 아니에요. 애초에 지금 시스템이요. 자 그러니까 시간 벌어야 됩니다. 시간 벌고 돈 벌고 하려면 정면 싸움은 안 되고 이렇게 뒤로 쳐야죠. 신상무 선수는 더욱더 자신의 드랍십 플레이를 살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유일한 기회입니다. 네. 예, 어쨌든 지금 이 상태로 지속이 돼서는 물론 6시 멀티를 지금같이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타격 가능한 멀티거든요. 네, 이제 캐논 곧 지어지거든요. 요런 게 그렇죠. 쉽지 않아요. 캐논이 지어지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이런 벌처 플레이를 맡긴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 기회가 유일하긴 한데 이것도 큰 피해를 주진 못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그 벌처 플레이가 큰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네, 일꾼들이 앞마당과 본진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좀 피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마당하고 본진하고 동시 타격을 해주지 않으면은 아주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지금은. 네. 네, 이제는 6시 쪽에 셔틀 가야죠 박세정 선수. 아까 그 다크도 입고 했는데. 네, 뭐 박세정 선수도 신상문 선수가 굉장히 가난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키는 플레이만 당분간 잘하면 내가 이긴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수비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네. 대응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아, 될 때까지 들어가는군요. 네. 아무튼 왜냐하면 캐논이 생기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 집요하게 흔드는 거고 아, 마찬가지로 이거 예. 아, 마찬가지로 네. 박세훈 선수도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 캐논 네 야, 정말 집요하게 흔들긴 합니다. 예. 그러면서 멀티도 돌아가고 일꾼도 모이고 탱크가 모이고 이런 몫이 몰라요. 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네, 좋아질 수 있냐라는 부분은 이제 물음표죠. 왜냐하면 결국 장기전으로 갔을 때는 체제 자체가 업이 돼 있어야 되는데 테란이 네, 업이 지금 많이 늦은 상황이고요. 단기에서 계속하면서 병력을 이게 견제하는 건지 흘리는 건지 예, 네, 그래도 인구수 차이가 꽤 났던 상황에서 야금야금 제법 쫓아왔네요. 그러니까 신상문도 병력 투자는 많이 했지만 박세정은 일꾼 피해를 꾸준히 입었고 신상문은 병력만 계속 돌려줬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먹는 자원의 네. 속도가 약간씩 신상문이 추격을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그 여섯 쪽에나 멀티를 좀 가만 놔두고 있는 부분이 박선 선수에게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렇죠. 예. 아마. 근데 이건 네. 잘 나손이 있는데 근데 이게 독한 벌처네요. 아주. 네, 근데 이게 이 벌처가 살아나간다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세린 선수가 굳이 6시 멀티에 대한 타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 캐논도 이제 더 이상 견제받지 않는 수준으로 시기가 됐고 예, 11시쯤 멀티를 가져가면서 아비터가 갖춰지니까 네, 그렇죠. 무리하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캐논도 거의 완성되고 있거든요. 예, 아비터를 기다린 거예요. 예, 아비터 기다릴 때까지 예, 잘 모으기만 하자. 이게 그 박세린 선수의 생각이었던 거고 그래도 좀 셔틀 플레이로 6시는 예, 네, 흔들 필요성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근데 이게, 이런, 지금 현재 단계에서, 뭐, 극도로 가난하게 시작한 프로토스가 아니라, 현재 단계에서, 예, 네, 저 벌처 투자해서 저 프로브 잡는 게, 토스가 이득입니다, 저거는. 테란이 그렇게까지 이득을 받다 보기 힘들어요. 저런 어떤 소모전은, 결국 이후에 나갈 때, 벌처가 모자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세정은 계속 피해가 있건 아 이번에 뒤쪽으로 비었네요. 이번엔 또 터나요? 이번엔 다 터나요? 아 바로 도망가 버리는. 네. 예, 입구 세 개 잡고 한 벌처 두 개 정도 잡히고. 예. 아 이곳 멀티가 완성이 됐을 때는 이제 박세정 선수는 예, 이길 수 있는 어떤 그 판이 거의 완성이 되는 네. 그림입니다. 신상군들 예, 결단의 시간 임박했습니다. 예, 센터에서 옵션을 동반해서 잘 제거하고 있는 거군요. 예. 예, 이제는 타이밍을 좀 노려서 나가는 수밖에 없을 텐데 신상군 적어도 나가서 그걸로 끝내진 못하더라도 3시 쪽을 가져갈 수 있는 판을 만들기 위해서 위 다리 진영까지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사인은 아비터 많아 어떡할 겁니까? 이거 네. 다 얼어요. 뭐 진군하겠네요. 지금 3시 쪽으로 이제 센터를 날린 것 같고 또는 지금부터 수비만에다 박세정이 네. 아비터를 동반해 쇼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타이밍에 아비터가 정말 꽤 크죠. 여섯 예. 쪽에 리콜이 한 번이라도 되는 예. 하겠죠 박세정이. 아주 미소 예. 터트로 좋거든요. 옥점으로 일단 길봤어요. 아 이게 예. 다 모아놨던 아비터라서 만화를 자 아비터는 죽더라도 경도가 떨어진다 이러면 신경 타이밍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마인들이 효과적으로 이제 터지긴 했습니다만 일꽃도 많이 잡혔고요. 네. 마인에 거기에다가 이 효과는 커맨드를 파괴하는 게 가장 좋은 효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11시를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번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러면서 박세정 선수가 신상문 선수의 3시를 전혀 까맣게 모르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3시 가네요. 아, 3시 가는군요. 어떤 예. 이텐트라도 있습니까? 아 있네요. 그리고 마인드로 수비할 때까지 버텨야죠. 저거는 저거는 언덕에서 때리는 것 때문에 지금 딸려 들어가는 건데 네. 컨트롤 해줘야 돼요 박선 선수. 그리고 아비터 이렇게 맞아요. 너무 아깝고요. 예. 커맨드 파괴가 결정적일 수 있는데요. 네. 네 커맨드 6시인데 6시는 커맨드가 살아 있어야 네. 그나마 빠르게 복구를 하는데 아 깨졌어요. 예. 네. 6시는 복구 되겠죠. 이렇게 그냥 두면 안 되죠. 아비터 쇼는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네. 아, 그래도 예, 신상문 선수가 지금부터는 쭉쭉 하고 밀려야지 사실은 정상인 타이밍이 온 거거든요. 근데 예. 예, 포기하지 않고 굉장히 예, 잘 해주고 있어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자신의 장기인 견제를 해주고 있긴 한데 일단 박세훈 선수가 침착하게 잘 버티고 있고요. 예, 여전히 뭐 박세훈 선수가 좀 유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비터를 보였다는 측면이 좀 크게 작용을 한 것 예. 같고요. 문제는 이렇게 흔들면 좀 흔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신상문 선수는 안 할 수 없고 하긴 해야 됩니다. 이런 게. 그리고 한시적 멀티도 가져가는 박세정. 확실히 예. 지금도 토스가 제법 좋은 상황인데 예. 신상문 선수가 단단하긴 단단하네요. 예. 아, 이렇게 무너질 수 없죠. 36강에서 무너진 상문 아닙니다. 하이트 스박에서 탄 팀의 에이스인데요. 초반에 그 박세정 선수가 그렇게 그 압박성 플레이를 안 해주고 그냥 이제 멍하니 더블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더라면은 정말 그 투팩 러시에 그냥 예 꼼짝없이 당할 수도 네.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신상문 선수 확실히 컨트롤은 좋고
네, 그리고 저런 뭐 원테크 정도의 자원 채취를 계속적으로 못하는 거는 데미지가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네. 걷어내야 되고요. 네, 박세훈 선수는 좀 자원적인 여력이 생기는 순간 압수를 좀 쌓아야 됩니다. 네, 탑타게 또 올려가지고 압수를 좀 쌓을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도 또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박세정도 늡니다만은 3시와 6시 다시 복구합니다. 지금 신상문도 굉장히 잘 버텨줬고 격차를 갖다가 약간 좁혀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이 7시를 박세정 선수가 가져가게 되면 거의 쇠기에 가깝죠. 그러면 예. 3인용 맵의 시작점이에요. 하이템 불러! 탱크 때문에 피했어요. 피했어요. 예. 아 여기서 깜짝 놀라게 된 신상군 이제 부담 생깁니다. 아 근데 지금 시간을 주는 게 물론 신상군 선수도 3시를 가져가면서 체제를 갖추는데 도움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토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거든요. 네. 더 빨리 늘어나요. 그리고 더 갇힌 멀티가 늘어납니다. 아 하이템플러 동반 그리고 EMP를 한번 썼어요. 네. 뭐 어쨌거나 여태까지 아비터 활용을 이제 6시 정도 한번 들기도 했고 그 이제 부가 효과로 3시도 한번 이렇게 커맨드 파괴하는 성과도 거두고 그러긴 했는데 어쨌거나 아비토를 이용한 그 전술적인 플레이들이 지금 녹록치만은 않거든요. 예. 뭔가 그 돌파구를 박세정 선수가 어떤 형태로 이제 마련할 것인가. 하여튼 지금 테란이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건 지금 토스입니다. 예. 자, 그래서 소쿨이 버티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 예. 네, 이거 걷어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자,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이렇게. 네. 아니, 예, 전제 플레이는, 예, 한동안은 또, 예, 신상문의 오만 견제 플레이를 완벽하게 잘 막아내고, 오히려 그 역공을 하고 막 이러는 그림이었다가, 예. 네, 그래도 넥서스 날아가기 전에 걷어낼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어우. 예, 어쩌면 야금야금 신상문 선수가, 예, 견제하면서 득점해주고, 예, 그, 박세정의 견제는 수비를 잘해주고, 예, 약간 따라붙었어요, 지금. 근데 7시는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예, 신상문이. 그래도 여전히 유리한 건 뭐, 박세정 선수라 볼 수가 있겠고요. 문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수비적으로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프로토스의 늘어나는 멀티를 드랍십으로 견제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에 부딪힐 수 있거든요. 결국에 센터를 나가야 되는데 곧 대규모 전투가 좀 급박한 네. 느낌이네요. 이게 신상문 선수가 이제는 다 다리 진영 쪽으로 좀 병력을 진출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박세영도 덩어리가 커지면 커졌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 주병력을 진입시키면 상대적으로 또 리콜에 취약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글쎄요, 신상문 선수가 물론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긴 있어요. 엘리니오도 맵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자원들이 눈이 녹듯이 녹아가지고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 그 길을 이용해서 나중에 싸움을 해주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벌처 어디 갔죠? 이렇게 지렁이만 달려드는데요. 아 이거 여기서 또 벌처 멀리 빠졌었나 보죠? 네, 토스가 좀 득점 따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 제대로 예. 올렸습니다. 아 웬만해서는 탱크를 올려야지 벌처를 올리는 예. 거는 예, 좋은 그 이 그림이 아닌데 지금은 되게 훌륭했네요. 예. 이러면서 한 차례 주면 리콜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꽤 많이 흔들어졌습니다. 이제 빈대가 생기거든요. 예. 예, 아무튼 그 신상문 선수가 이렇게 자원들이 녹고 나서 지상 맵화 되었을 때 벌처 기동성을 이용해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더라도 7시 지역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7시 지역은 예, 7시 이 어떤 그 스타팅 포인트의 경우에는 신호 나르든가 예, 어떤 센터를 거쳐서 이동해서 타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벌쳐 그리고 드랍십으로 예, 만약에 예. 신상문 선수가 6시 라인 쪽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7시 멀티만 좀 차단시킬 수 있다라면 그 전제가 따라준다면 기회는 예,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잠시 늦추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만 아직 민 건 아니에요. 예, 반대로 박세현 선수는 6시 쪽에 생성되는 멀티들은 좀 차단을 해야 돼요. 예, 신상문 선수가 그 게릴라도 꾸준히 해주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예, 게릴라 이 토스의 게릴라에 대해서는 대응을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세정 선수가 칼을 한번 빼들고 공격도 해보고 득점도 약간씩은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테란의 수비가 워낙 좋으니까
지금 박세종 선수도 약간 답답한 기분이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떻게 네, 해야 되나? 그렇기 예. 때문에 아비터를 가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에 이런 네. 리콜을 써줘야 그 집중되어 있는 방어막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게 사실 리콜이거든요. 그렇죠. 예, 리콜 한 방으로. 아, 네. 어, 이거는 예. 어떤. 약간 지금 예. 초지스톰 저거는 직접에 들어갔습니다. 저거는 그냥 한 방이에요. 한 방 효과예요. 네. 그렇죠. 예. 뚫렸기 때문에 수비 병력이 지상으로 걸어갈 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세영 선수가 좀 답답하다고 해서 조급할 이유가 없이 3시 멀티가 그렇다 치더라도 추가 멀티만 안 주면 된다. 그러면서 자신은 전 멀티를 가져가는 형태로 경기를 꾸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6시 30분 멀티 주고 7시는? 네. 신상문은 최대한 탱크를 모으면서 지금 벌처만 활동을 해주고 있는데 아 이러면서 네, 벌처도 숫자가 워낙 많으면 캐논을 제압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가 점점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를 예, 어떻게든 어, 못 돌리게끔 강제할 수 있다면 자, 경력 오기 전에 빨리 밀어야 됩니다. 7시 일꾼이라 속간해야 돼요. 예. 아, 정말... 아 얼려버렸군요 지금 예. 참 이게 신남 선수 쉽지 않네요. 결국 믿고 있는 게 3시 앞쪽에 미네랄 멀티이긴 한데 박세현 선수는 남는 미네랄로 11시 가져가야죠. 예,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어쨌든 경기의 주도권 자체는 지금 프로토스 가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 이제 당장 한타가 벌어지지 않는다면야, 예, 벌처로 상대방 일꾼하고 바꿔주는 게 이득이긴 이득이죠. 근데, 네. 오, 예, 이런 말 문제하게 칩니다. 앞뒤로요. 오, 신성문. 예, 집요하게 지금 물건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이 아까운 아비터 만화를. 예, 이런 거 수비하는데 쓰게 하고요. 근데 이 예. 공격이 여기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이 탱크 두기 시작한데요. 네. 이게 그냥. 오, 스톰. 스톰 찜질! 네, 근데 일꾼은 얼마나. 아, 이게 전진 스톰. 여기 핵심 자원지 줄이거든요. 예, 그러는 동안 또 벌쳐도 또 움직이고 있고. 네, 워낙 지금 뭐 접전이 펼쳐지다 보니까 박세훈 선수 지금 정신이 네. 없고. 네, 지금 신상문은 정면 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전체 끝나고 지금 이거 추격분이 네. 이러거든요. 신상문 선수가 되게 잘하고 있는 거. 네. 무난하게 진행되면 어차피 진다는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아니, 불리한 쪽 입장에서는 난전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리콜 영적에서 병력 분산됐잖아요. 네. 어차피 지더라도 그냥 가면 그냥 네. 그냥 가도 어차피 지거든요. 난전을 근데... 통해서 변화를 꿰봐야 네. 돼요. 이 지역은 예. 이미 뭐 자원체체 거의 다 된 멀티라서. 야, 지금 신상무 선수는 지금 이 기회를 살려서 이걸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요. 네, 그렇죠. 예, 7시를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신상무는. 박세정 깨만하면 리콜 수비하느라고 여기저기 다 분산됐어요. 자, 마인! 네, 아, 순간적으로. 예, 절반. 3기로 갔습니다. 절반 이상의 병력이 마인으로 녹았고요, 저거는. 네. 예. 그러면. 야, 이거는. 12시 좌측 밀리고 7시는 고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원이 뭐가 문제일까요? 선수 표정이 약간 낯설어요. 신상무 선수는 거의 짜내고 있고 박세훈 선수는 박세훈 자원별로 없어요. 7시 밀리면 자원줄 없어요. 네, 미네랄 쪽 여유가 지금 당장은 있긴 한데 빨리 이걸 밀려서 7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빨리 밀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신상무 역전됐으니까 역전됐어요. 저기 벌초 두 기만 딱 남겨놓고 병력들 빡 빼는 거 지금 정말 좋은 판단이에요. 왜냐하면은 결국에서는 8시 승부거든요. 8시 7시 이 지역 승부입니다. 이 지역 여기를 밀러 병력이 없잖아요. 야, 지금 없잖아요. 이 가지고 한 있는 한방 병력으로 승부를 낼 수도 있겠는데 신상무 선수 병력 없어요. 끊어막는 병력은 추가 위치에 배치됐고요. 신상무 세시스 필드 못쓰게 네. EMP 잘 써야 되고요. 와, 엄청난 대군입니다. 아니면 네. 병력 실드만 벗겨놔도 네, 아비터에는 못 썼지만 그렇죠. 길막기 길막기 세시스 필드 아 못했어요. 길막기 아, 만화가 없는 모양이고요. 어, 먹었습니다. 맞았지 이번에는 네, 다템은 지금 아무 의미 없죠. 예, 사이언스 패스 다 보고 있거든요. 아, 네. 여기 침타로 형하면 여기 날아가는 순간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예. 아, 김막기라도 써야 되는데. 아니, 스타리그 16강 박세정이 가더라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거의 박세정 선수가 예. 손에 잡힐 듯한 어떤 분위기를 신상문 선수에 뒤집었죠. 예. 와, 이거 신상문 와, 끊임없는 견제. 그게 비효율이 아니라 결국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는군요. 뒤늦게도 여기 마인드 밟고 문제는 이게 7시를 지켜내는 가운데 네. 이게 걷어내야 성공하는 건데 아 그래도 스톰은 정말 예술입니다. 그렇죠. 오늘 뭐 하이템플러만큼은 정말 잘 먹거든요. 네. 네. 그런데 7시 다 밀리면 네, 그러나 밀린 가운데 신상문이 나아요. 네. 서로 쌓아둔 어쨌건 그 자원은 둘 다 많이 있거든요. 박세훈 선수가 좀 더 많았는데 신상문은 어디서 문제는요. 신상문은 네, 지금 박세훈 선수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는 이 이곳 멀티하고 7시를 내준 게 너무나도 좀
예, 역효과가 나고 있어요. 네. 박상현 선수는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들어갑니까 지금? 자리자 만에 또 들어갑니까? 자원 디벨로 없을 텐데. 11수 수복을 해가지고 번쩍 두기에 넥서스 깨질 때까지 이거는요. 예, 예, 자원줄을 한번 끊어보려는 예. 의도인 것 같거든요. 자, 이번에 이병정 이름은 다음에는 네. 다음 없습니다. 근데 이 박세정 선수가 약간 공격을 서두르다 보니까 마인에 의한 피해도 지금 꽤 많이 입었고 침착하게 네. 이동을 했다면 거의 안 입을 그래도 많이 입었거든요. 네, 이 지역의 커맨드를 날리고 이 병력을 아껴서 뺀 다음에 어쨌든 박세정 선수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자원 채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외곽이 네. 외곽이 있어요. 그러면서 두팀 있어요. 병력을 좀 더 보강시키면 아직은 몰라요. 박세정 네. 선수도 기회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너무나도 지금 처절한 네. 경기예요. 네, 병력을 근데 잘 갈무리했을 때는 신상문 선수가 일단 병력이 약간 네. 많아 보이고요. 신상문의 병력에는 뱃슬도 있지 않습니까? 뱃슬 어디 갔죠? 네, 스톰이 지금 네. 중요하기 때문에 스톰을 무력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아, 뱃슬 얼려버렸군요. 예. 뱃슬 얼려버리고 싸움을 했을 때 예, 좋은 싸움을 해야죠, 박세정. 근데 병력은 좀 적네요, 확실히 선수가. 상대편 자원들 돌아가기 전에 쳐야 됩니다. 네, 박세정 선수는 병력 더 모아야 됩니다. 야, 결국 벌처가 넥서스 깼고 네. 곧 열한 곧 패스라 곧 패스라 네, 열한 쪽에서 자원 채취하고 있기 네. 때문에 병력 더 모아도 괜찮을 텐데요. 언제 싸울 겁니까? 신상모는 자원줄 387에서 안 올라갑니다. 야, 간신히 올라가요. 이거 네, 이 경기 아직 몰라요 지금. 야, 불리면 그 자원 네. 먹어야 돼. 스톱을 찜질하거나 예. 아슬아슬 한데 네, 패스를 없으면 박세정도 할 만해요. 백스는 결국은 풀립니다. 신상문 선수는 자원의 벽에 지금 부딪힌 상황입니다. 네, 다시 커맨드 센터 내려놓아서 채취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일꾼도 많이 잡혔었고 아, 근데 이게 그 네, 박세정 선수도 먹는 자원 저거 그러니까 알짜 멀티가 박세정 선수가 있어가지고요. 아, 근데 저기도 자원이 적거든요. 지금 이제 덩이수는 좀 덩이가 이제 커 보이기는 합니다만 네, 두 곳에서 그래도 아, 네, 동시에 그렇죠. 채취하고 네.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고요. 아무튼 돌아가요. 네. 아무튼 참 이럴 때 혹시 뭐 드랍신 남은 거라도 없나요? 예. 네. 아, 여기서 프로브만 좀 자원 채취만 못하게 해도 참 네. 지금 순간에는 너무나도 큰데요. 아, 돌아가면 되나요? 아, 길이 뚫렸나요? 네. 아, 길이 뚫렸었군요. 엘리뇨는 이제 지상맵이거든요. 아, 예. 길이 뚫렸. 어, 이거 다속까 좀 크죠? 네, 이건. 스캔. 네, 이게 이것 때문에 박정현 선수에게 모른다고 하는 건데 타격 받으면. 야, 저 멀쩡 외관할 때 길이 뚫렸었군요. 야, 스캔이? 스캔. 커맨드 센터가 몇 번이나 파괴되고 띄우고 하다 보니까 야, 근데 일꾼은 자원 채취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잘못하면 넥서스다. 그렇죠. 병력이 지키러 가야 되고요. 근데 지키는 분위기예요. 어, 근데 예, 마인에 의해서 잘하면 아, 지켰습니다. 스캔을 못 뿌려가지고 풀어브 네. 사냥을 못했습니다 지금. 자, 신상문이 다음 턴을 준비할 수 있을지 유니카운터는 다시 또 한대는 신상문이 앞서나가 네. 앞서나가다가 4초 지켰어요. 예, 이거 지금 이자원 그 토스하고 테란하고 서로 먹으려고. 예. 차라리 넥서스는 오! 어? 마인! 아, 이게 잘 들어간 겁니까? 아, 이거 완전 막은 거죠? 네. 예. 왜냐면 하이테플러 쓰지도 못했습니다. 아, 아. 하이테플러 못 썼어요. 야, 이거 아, 이거 박스... 이거 박스는 굳이 여기 무리할 필요가 없었고 제차 7쪽에 넥서스를 소환하면서 다시 한번 뭔가를 도모했어야 되는데 유니카운트가 147, 떨어졌습니다. 신상부터 줄었습니다만 네, 추가 멀티를 누가 먼저 발견하고 차단시키냐 지금 싸움이거든요. 박세정도 저 완전 처절한데요 이거. 네, 그리고 7시 복구 중이죠 박세정.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서 6시가 또 관건이 됐네요 지금 상황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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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로 간에 내가 가진 병력으로 상대방에게 확실한 피해를 주거나 승기를 잡을 거라는 확신이 서로 없다 보니까 서로 어느 정도 수비할 수 있는 병력 남겨놓고 몸살이고 있는 거예요. 또 발견되나요 지금? 야, 자, 지금부터는 용기 있는 선수가 경기 잡을 수 있습니다. 아, 신중한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다 둘 다 불안해요. 그 리콜을 6시 저기다 했었어야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리콜을 해서 병력을 빼기에는 테란이 또 올라올 수도 있어가지고요. 참 16강 가기 힘드네요 정말. 네, 네, 박세정 선수가 이제 양쪽 공식 타격을 위해서 어? 이건 진짜 이 커맨드 네, 예, 그러니까 박세정도 얼마나 이건 지금 예, 예? 야, 이거 이 예, 소소한 데미지를 주고 받고 하는 게 얼마나 지금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서 또 7시 타격 예, 이곳 예, 7시 타격 7시는 막아야 됩니다. 네. 예, 10시는 탱크 세우겠죠 탱크.
그렇죠, 예. 그리고 계속 실어나러요. 날라요. 주거니 박거니 정말. 네. 이거 EMP... 또 살짝 드러나릅니까? 살짝 리콜. 또 리콜. 오, 예. 자, 리콜 안 하면 얘는 안 맞은 것 같은데, 예. 리콜 가능하면 리콜 해야 돼요, 박세정. 택한데. 아, 또 맞았어. 네. 아, 리콜 안 하면. 거기다가 지금은 베시리 보고 있기 때문에 일꾼 잡죠, 그렇죠? 네. 예. 아, 이건 또 다른 아비터인가요, 이거? 이거 아비터 두 대가 때려도 이 탱크 언제 넥서스만 날려야 돼요, 지금? 네. 네, 근데 설마 넥서스 날리기 전에 아비터가 아무리 그래도 공격력이 있는데, 예. 오. 벌쳐 너라도 때려야지. 서로리, 네, 서로탄 다요, 수류탄 다요. 서로를 원망하는 아비터 그러나 해냈습니다, 지금. 네. 아, 예, 예. 근데 벌쳐, 왜 하나도 줬고, 아, 1.4? 되고, 예. 어? 이것도 1.4, 이거. 아, 이거 그냥 내주는 건 너무. 이거 견제 성공 아니에요? 아, 진짜, 예, 진짜. 벌쳐 또 갑니다. 예, 프로브도 진짜 고치는 기능을 달라, 이거 예요 지금. 아, 멍하니 보고만 있는. 막고 집중력에서. 그러면 거기 깨, 여기 깨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벌쳐 나가 예. 깨진 거예요. 야, 이 스타리그 16강 하다 힘들어요, 아비터. 진짜. 네, 아비터. 야, 아비터가 벌쳐를 제압했는데. 그리고 프로브 몰살. 야, 이 프로브를. 박세 선수가 7시 넥서스 완성이 돼도 자원 채취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서 네. 프로브가 지금 프로브 숫자가 지금 절실하거든요. 네, 유니카운트 다시 재 역전. 네. 드래곤 가보지만 프로브 다 죽었고 네, 넥서스에 이제 파일럿까지 껴졌고요. 네. 아, 그 프로브. 어, 예, 어느새 인구수 신상문 지금 네. 역전했군요. 그 예. 프로브가 정말 서로야 해설진 서로 상대편 얘기 안 듣고 있어요. 네. 네. 바로 얘기 끝나자마자. 아, 그렇군요. 예. 네. 지금. 상대 얘기 들을 시간 없습니다. 경기 보기 바빠요. 아, 근데 이거 야, 정말 그 11시 지역에서 넥서스 파괴라든가 프로브 사냥이 너무 큰데요. 7시 노출됐잖아요, 지금요. 7시 견제 갈 거거든요. 파이팅. 어, 예, 예. 근데 신상무 선수도 물론 지금 뭐 미네랄이 여유가 좀 있긴 한데 지금은 네. 거의 벌쳐 공격적으로 네.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되게 가난할 때는 병력 한 기 유닛 한 기 효율이 중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값싸고 성능 좋은 애가 이럴 때 벌쳐입니다. 네. 프로브 잡아야 돼요. 지금 올라가는 프로브. 근데 신상무 지금 미네랄이 잡아. 지금 잡아. 저 프로브 잡는 게 이게 그렇죠. 벌쳐거든요. 근데 마인 데미지 다 들어가요 지금. 네. 지금 같이 쳐줘라. 아, 맞습니다. 다급해. 그런데 오히려 예. 성력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예, 이렇게 서로 간에 처절할 때 정교한 플레이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네, 정교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교한 플레이가 토스는 필요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옵잡어 대동해서 드래그들을 많이 잡아서 네. 다니는 건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이제. 네, 예. 탱크 신한무 선수 다 풀어가지고 지금 탱크 좀 있거든요. 네. 다 풀어가지고 좀 전진을 해서 압박을 하든가 8시를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예 네, 올라가야죠. 네, 8시 견제할 수 있습니다 신상문. 예, 네, 아 이거 8시 보호해야 네, 되고요. 8시 제대로 돌아가면 예, 네, 예 네, 재역전 또 나오고요 분명히. 네, 그러니까 올라가야 돼. 이제 탱크 풀고 이제 신상문 선수 올라가야죠. 유니카운트 40차랍니다 40차. 정확히만 하면 33. 아 언제 올라가나요 신상문? 네. 네, 이곳을 재차 다스의 벌처 활용해서 털겠다는 생각일까요? 7시 빼고 다 밀고 그리고 하겠다는 겁니까? 정말 처절합니다. 예, 이렇게 처절한 경기. 야, 이번 그 36강 처절한 경기 참 많이 치열하고 처절한 경기 참 많이 나왔지만 진짜 처절 그 자체네요. 네, 이건 처절의 전장. 믿는 구석이 7시 멀티긴 한데 글쎄요. 지금 질럿만 아까 그 가득 있고 드래곤의 어떤 비율이라든가 네. 아, 7시만 깨면 되는 분위기만 신상무리 다 긁어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신상무리 이깁니다. 질럿만 잔뜩 있어가지고는 벌처 잔뜩은 네.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 지금 가지고 있는 벌처와 탱크를 합류를 해서 전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요. 자, 마인이라도 밟으면 안 됩니다. 박세정 마인 밟으면 안 돼요. 네. 여기는 뭐 반드시 지켜야 되는 멀티기 때문에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사수를 하는 거고요. 네. 아, 그런데 다음 턴은 전병력 다 돌진이거든요. 아, 근데 신상문 지금 전진하죠? 네. 진군! 아, 또 벌쳐만 나가군요. 벌쳐? 예. 올라갈 아, 올라간다니까요. 예. 준비할 네. 이유가 없죠, 신상문. 지금 조합상 이거는 테란이. 네. 결국 신상문 선수가 이거 잡아내는 무리기, 잡아내는 경기입니다. 실드 다 벗기지만 아니면 저 대단 갔어요. 아, 그거는 역전하다니. 아, 우바 집중력이 정말 신상문. 네. 두드려서 뚫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철원성 박상 선수의
멀티를 결국 견제로서 예, 뚫어냈고요. 네.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예, 예, 바로 이제 본진 가서 이제 게이트를 장악해버립니까? 아니면 8시 자원줄 끊습니까? 예, 8시를 그, 예, 확실하게 그 지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병력 딱 배치하고 이러면 본진 쓸리는 걸 지금 토스가 막기가 좀 어렵고요. 예. 아, 근데 너무 많네요, 병력이 지금. 신나무 선수의 병력이. 서로 바꾸기로 갑니까? 아, EMP, 아, 아미터의 EMP 이번엔 들어갔고요. 네. 오! 아, 좀 지금 딱 마인 때문에 딜하고 네. 비슷한 딜을 네. 다 죽어요. 그나마 테란이 자리 잡지 못하는 걸 이용하려 했습니다만 네. 힘의 균형이 너무 차이가 아, 나네요. 이렇게, 아, 보입니다. 크로킹 안 돼요. 예, 네, 이렇게 후방 가가지고, 예, 네, 서로 진짜 지긋지긋하게 가난할 때, 75원짜리가 저 귀한 마인 3개를 안고 태어난다는 게, 네, 토치! 와, 정말 이거는, 네, 신상구 선수의 투혼이 발휘된 경기였고요. 그 계속적으로 막히던 그 견제 플레이가 결국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결국에 뚫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긴 자도 진 자도 아주 진절머리가 넌덜머리가 날 것 같은 예, 그런 경기였고 가랑비에 옷 젖는 게 아니라 이슬이 한 방울 한 방울씩 뚝뚝뚝뚝뚝뚝 떨어져갖고 바위를 뚫은 예, 이런 느낌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정리 못하죠? 어떻게 정리하는 거예요? 아, 뭐 아, 멋진 경기였어요. 네. 엄청 지치라 이거. 잘 싸웠어 선수들. 두 선수 모두 다 네. 아주 그 최선을 다해 경기 끝나기 전까지 집중력이 발휘된 경기였고 뭐 박세호 선수의 입장에서 안타깝지만 신상문 선수가 그 정도로 잘했습니다. 야, 네. 진짜 신상문의 그 계속되는 견제. 아, 이거 결국 그러다가 미천 빠질 줄 알았거든요. 예, 신상문의 집중력이 살아나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가를 좀 잘 보여줬고, 토스가 병력, 뭐, 자원 여러 가지 면에서 확실하게 유리했던 상황에서, 예, 끊임없는 견제. 그리고, 근데 이제 나만 끊임없는 견제해갖고 토스가 나한테 휘청휘청 질질 끌려왔느냐. 그게 아니라, 박세정 역시 계속 견제를 해줬단 말이에요. 아비터를 이용하기도 하고, 병력 직접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그걸 막아가면서, 견제해가면서, 그러니까, 야, 서로 가드도 하고, 예, 때리기도 하고, 완전히 어마어마한 나타전 끝에, 진짜, 진창 싸움을 승리로 이끈 거예요, 지금. 네. 그 기억을, 예전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투팩 갔는데, 상대가 리버까지 가서, 근데 그걸 뒤집었군요. 네. 네 그러니까 아련한 기억인데요. 정말 그 테란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의도했던 카드가, 카드보다도 그 프로토스가 가지고 있는 카드 자체가 워낙 좋았었거든요. 이미 뭐 아비터 체제라든가 모든 게 갖춰지면서 확장 기지가 계속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이대로 끌고 와서는 사실 테란이 어떤 그 대등한 어떤 상황이라고 봤을 때 테란이 이기가 굉장히 힘든 순간이었는데도 그걸 어쨌든 보이는 카드인데도 불구하고 드랍십에 벌처 견제라든가 이걸로 끝끝내 뚫어낸 신상무 선수의 투혼이 빛난 경기였습니다. 네. 아, 제가 절대 못 들을 줄 알고 절대 못 쫓아갈 줄 알았었는데 왜냐하면 확장기지 꾸준히 늘려갔거든요. 박세정이. 네. 아, 참. 하. 네. 이거 뭐 중계진도 진이 빠지는데 선수들 오죽하겠습니까. 원래는 네, 이렇게 1대1 장악 딱 되면 선수들이 그냥 바로 조인 팍 해버립니다. 그냥 바로 붙어 막 화나서 네? 이긴 선수 좋아 붙어 막 이러고 근데 두 선수 모두 끝나자마자 문을 박차고 지금 조금이라도 좀 숨을 돌려야겠게 둘 다 나갔어요. 저 네. 너무 힘들니까 선수들 입장에서 너무 힘든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좀 찬바람 쐬러 지금 잠시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자리가 비었습니다. 공석입니다 지금요. 타임머신 텅텅 비었어요. 아 그만큼 정말 엄청난 난전이었어요. 네. 아 정말 뭐 박세현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참 신한문 선수가 그렇게 괴롭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정말 선방을 잘했거든요. 초반 중반만 하더라도 그 위기를 슬기롭게 잘 넘기면서 이제 확장기지가 늘어나면서 프로토스가 잡는구나 했는데 초반 중반에 그 잘 버티던 상대 견제를 그렇게 잘 버텨놓고 결국엔 그걸 뚫어낸 신상무 선수 결국엔 또 무너지더군요. 박세영 선수도 아, 나중에는요. 자, 온게임즈 홈페이지 통해 진행되는 한 줄 논평 끈질긴 견제로 신상문이 승리를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 아 정말 처절 그 자체다. 16강 가기 왜 이렇게 힘드냐. 오늘 그 김태형 의원이 신상무라고 발음 많이 하셨나 보죠. 저희가 하도 말하다 보면 이 입도 지칩니다. 예, 이 근육 입도 뭐 근육 아니겠어요. 지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움직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오늘 몇 경기째죠? 이게 10경기인가요? 10경기, 11경기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저희도 지쳐서
발음이 정확하지 못한 점, 못했던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거는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오늘 엄전김 세 사람 퇴근 연장. 뭐 진작에 투표 맡길 때 퇴근할 뻔했거든요. 그렇죠. 네. 신상문 작두 탔다. 진짜 하여튼 많은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선수들이 좀 그 휴식 시간을 갖고 다시 다음 경기 집중할 수 있게 되면 천천히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그러고 보니까 신상문 선수의 닉네임이 기적이군요. 예, 아 미라클. 정말 기적 같은 역전승을 해내는 게 또 신상문입니다. 예. 네. 자 거의 42분 동안 진행했던 대결 그런데 뭐 마지막에 이긴 선수가 마지막 그 그렇죠? 이런 승리가 중요하죠. 다 들어왔네요. 네, 결국 이런 대결에서는 네, 그런 장기전의 혈투, 뚫으려는 자와 막는 자의 이런 대결에서는 사실 그만큼 결국엔 집중력 대결입니다. 결국 신상문 선수의 집중력이 끝까지 잃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네. 박세민 선수를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포기, 진짜 경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라면 집중력에 뭐 할 것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뭐 계속되는 그 견제가 나왔던 거예요. 진짜 그 뭐 유행가 가사에 보면은 슬픈 예감은 막 틀린 적이 없나 막 이런 가사도 있고 그런데 저는 오늘 좀 그 예상을 했어요. 예. 이상하게 그 예, 식신이 몸살기가 있으면 선수들 이렇게 휘말리는 초장기전 항상 하더라고요. 네. 아, 그 한 줄 토크뿐만 아니라 이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도 네, 뭐 다양한 말씀이 오가는데 저희가 참 저도 신상부 이렇게 많이 했나 봅니다. 네. 그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그 소중한 이름을 신상문으로 정확히 발음해야 되는데 마지막 경기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발음 최대한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 선수들 다 들어왔고요. 정말 힘든 경기 하는데 경기 좀 끝났습니다. 결판 빨리 내야죠. 벌써 9시 34분입니다. 최전 아무튼 빨리 승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